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서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와 같은 근본적인 과제가 남아 있고요. 이 8.25 합의에서 약속했던 이 당국회담 개최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김용현입니다. 네, 저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제 마무리됐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8.25 합의 가운데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당국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목감질에 관련된 사건 뭐 경유에서 보면은 뭐 한반도의 군사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던 이런 상황에서 파리와 합의가 나왔고 그 합의의 첫 단추는 이산가족 상봉이 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계기로 해서 남관계가 좀 더 개선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과정에서 당국 간 회담의 조기 개최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또 그 당국 간 회담 빨리 개최하는 이 문제에 남북 당국이 좀 집중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중에 이 북한의 단속정이 서해 NLL을 침범하는 일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 사건을 보면 북한이 뭔가 좀 다른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대목 있을까요? 지금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그 순조롭게 마무리 짓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인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남측에 또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NLL 선상에서의 그런 그 무리수를 두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그러면서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측이 남측이 양보하지 않는다. 또 NLL 문제를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상황을 또 긴장 국면을 한편으로 또 끌고 간다. 이런 두 가지를 북한이 다 갖고 지금 남관계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이산가족의 고령화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정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 시급한데요. 이 네, 북한도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측과 협의할 생각이다 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정례화나 생사 확인을 조건으로 아무래도 이 금강산 관광 재개 혹은 오리사 조치 해제 이런 대가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것은 이번 상봉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확실히 또 느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고령화된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상봉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고 네. 이번에 이제 리충복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약간 전향적인 발언들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문제를 남북 당국이 얼마만큼 유연하게 슬기롭게 좀 넘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부분이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상당 부분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북한이 서로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또 유연하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한편요. 지난 그 노동당 창건 이래 류인산 네네.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2년 만에 이 북중 관계가 회복 국면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중 관계 개선 이것이 남북 관계 개선에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역시 북중 관계가 그런 식으로 풀려가는 것은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북한의 당창건 70돌 기념 행사를 전후로 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북한의 행동이 이제 그 억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류인산 상무위원을 북한에 파견하는 그런 그 절차를 밟으면서 북한에 그 신호를 계속 보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행동이 자제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북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남관계 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것들을 주문하는 또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것들은 역시 남관계의 개선에 그 환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은 우리에게 또 그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북중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북미 관계가 있는데 말이죠. 북한이 네네. 미국 정부의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요구긴 한데 하지만 네네. 미국은 이를 이제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네네. 북미 관계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까? 역시 이제 북미 관계 부분이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사실은 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방미 과정에서 북핵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 상당히 그 중요한 의제로 끌어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그 미국 정부의 입장, 오바마 정부의 입장은 이번 그 미국의 이제 곧 대선이 앞으로 있는데요. 이 남북 관계는 뭐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뭐 긍정적이지만 네.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 의지를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의 그 주요 소재로 북핵 문제가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정부의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과 북한이 말로서는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네. 뭔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현상 관리 정도 이런 정도에 좀 머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뭐 그런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남북 노동자 네. 통일 축구 대회 또 남북 종교인 네. 평화 대회 이런 민간 교류와 민간 단체 대북 지원이 점차 좀 활성화되는 기운이에요. 남북 관계 네. 개선에 좀 도움이 되리라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축구대회나 종교인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최근에 만월대 보건사업과 관련돼서 또 방북이 이루어졌고 또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에서도 10월 15일 날 금강산 신계사에서 네. 또 행사를 갖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남관계 개선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윤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또 민간 교류가 좀 활성화되면은 네. 남관계에도 상당히 또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